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GOG입니다. 태아2 더 셔터링 무료 배포. 현재 GOG에서 턴제 4X 전략 게임 태아2 더 셔터링을 무료 배포 중입니다. 베데스다입니다. 스타필드 리드 디자이너, 플레이어들은 넋을 잃을 것이다. 디자인 디렉터 에밀 파굴리아 루로는 베데스다 스튜디오에서 19년을 일한 베테랑입니다. 현재 그는 스타필드의 리드 디자이너이자 작가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베데스다 측은 그와의 인터뷰 내용을 올렸습니다. 질문, 스타필드의 리드 디자이너이자 작가로서 보통의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요? 전 세계적인 팬데믹 기간에 스타필드 같은 게임을 만드는 데 있어 보통의 하루, 즉 평범한 하루 같은 건 없습니다. 개발자의 역할은 프로젝트의 진행 단계에 따라 급격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개발 초기, 제작 준비 기간에는 새로운 세계관의 가상적인 토대를 구현하는 엄청나게 재밌으면서도 벅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22여 년 만에 첫 IP니까요. 핵심 장소를 어디로 할까? 핵심 캐릭터는 누구로 할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들을 어떻게 메인 스토리에 녹여낼까를 구상했죠. 본격적인 제작 단계인 지금은 디자이너들과 회의하며 작업 방향을 가이드하거나 플레이 테스트를 거듭 수행하며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시간을 들이고 있죠. 베데스다 스튜디오에는 비공식 사원이 있습니다. 바로 위대한 게임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되는 것이다 입니다. 이 말인즉슨 우린 개발 모든 단계에서 플레이어의 입장에서 스타필드를 경험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미있는 것과 재미없는 것, 통하는 것과 통하지 않는 것에 대해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플레이어들이 기대하는 경험을 또 누려야 마땅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질문, 현재의 자리에는 어떻게 오게 됐나요? 저는 지금까지 25년 동안 이 업계에 종사했으며 그중 19년을 베데스다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동안 몇 가지 직책을 맡으며 다양한 유형의 컨텐츠를 제작했죠.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게 스타필드를 위한 훈련이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신이 어떤 작업에 착수했는지 모르면 이런 게임의 개발은 시작할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간의 경험이 값을 매길 수 없이 소중했다는 게 스타필드를 만들면서 제대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질문, 베데스다에 있기 전에는 어디에 계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첫 게임 프로젝트는 뭐였나요? 루킹글라스 스튜디오에서 시프 골드라는 작품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게임이 시프 다크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즐거운 시간이었죠. 시프 프랜차이즈에 참여하게 됐을 뿐 아니라 내 손으로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게임 제작에 기여하게 돼 의미가 컸습니다. 질문, 베데스다에서 처음에 어떤 역할을 맡으셨으며 첫 프로젝트는 무엇이었나요? 베데스다에 처음 온 날 바로 모로윈드의 블러드문 확장팩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질문, 지금까지의 작업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무엇인가요? 지금 이 순간에는 폴아웃 3가 생각납니다. 베데스다가 클래식 IP를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전 처음으로 리드 역할을 맡았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제작해야 했습니다. 이 프랜차이즈의 핵심 요소가 된 많은 것들을 완전 처음부터 만들어내는데 저도 한몫했죠. 배치, 자물쇠 따기 미니게임, 대화 시스템, 새로운 생명체와 무기 일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리암 리스를 만나 그의 대사를 녹음하는 일도 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폴아웃 3는 그렇게 커다란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베데스다 기준으로 보면 말이죠. 하지만 타이트한 게임이었고 정말 좋은 평가를 받았죠. 그래서 당시 우리는 우리가 폴아웃을 망치지 않은 걸 넘어 뭔가 특별한 걸 만들어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짜릿한 시간이었죠. 질문, 베데스다와 19년간 동행해왔는데요. 이리 얽힌 이야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뭔가요? 틀림없이 제 최고의 기억 중 하나는 메이커 위시 파운데이션에서 한 아이를 만났던 순간입니다. 그 아이와 나눈 이야기가 기억에 납니다. 아이는 다크 브라더후드를 엄청 좋아한다고 자신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제게 말해줬습니다. 그때 전 블레이드 오브 오우, 즉 비통의 단검 모형을 갖고 있었습니다. 금속으로 만들어져 무겁고 손잡이는 가죽으로 감싼 검이었는데요. 제 책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잠깐만, 너에게 줄 게 있어. 저는 제 책상으로 가서 검을 가져와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눈에 광채가 어리더군요. 대단할 것 없는 행동이었지만 그 아이에게는 엄청난 의미였습니다. 제게도 평생 잊지 못할 순간입니다.
질문, 당신에게 스타필드는 어떤 의미인가요? 20년 만에 스튜디오의 첫 신규 IP를 만든다는 건 분명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걸 빼고 말하자면 좀 다른 이야기가 될 겁니다. 무엇보다 스타필드가 조금씩 조금씩 이토록 굉장한 게임으로 변해가는 걸 지켜보는 일에 경외감이 들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새로운 걸 다루면서도 말이죠. 게임을 만들다 보면 좀 엉망진창인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개발 초기에는 말이죠. 그게 모두가 아는 바 게임 개발이니까요. 하지만 각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하는 순간이,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순간이, 모든 게 이 미친 여정을 처음 시작했을 때 품었던 비전을 형성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스타필드의 그 순간이 처음 찾았을 때, 그건 정말 말문이 막히는 경험이었습니다. 와우, 이건 정말 특별해. 플레이어들은 넋을 잃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죠. 이제 우리는 그걸 마무리하기만 하면 됩니다. 질문,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 혹은 무엇인가가 있나요? 쉬운 질문이군요. 베데스다 게임 스튜디오의 디자인팀 전부가 영감을 줍니다. 그런 점에서 전 베데스다, 스타필드, 이 놀라운 디자인팀의 대표를 맡고 있으니 엄청나게 운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팀 스포츠입니다. 모두가 함께 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겠지만 놀랍도록 재능 넘치는 많은 사람들이 스타필드 개발에 매진하고 있고, 그들의 열정과 헌신이 없었으면 이런 게임은 절대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겁니다. 또한 팀 전체가 다른 게임들에서 많은 영감을 얻습니다. 시프는 여전히 제 개인적으로 역대 가장 좋아하는 게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매우 다양한 장르의 수많은 게임도 플레이합니다. 제 엑스박스 게이머 스코어는 대략 16만 8천 점이고, 이건 엑스박스로 한 게임만 집계한 겁니다. 그러니 다른 게임에서 항상 영감과 자극을 얻고 있죠. 전 고개를 절로 젓게 만드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와, 얼마나 고생했을까? 정말 엄청난 일을 해냈군. 이라는 생각이 들면 감탄할 수밖에 없죠. 최신 스파이더맨 게임들과 사이버펑크 2077이 그랬습니다. 세상에, 나이트시티처럼 거대한 오픈월드 환경을 만들다니.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 대단히 감명받았습니다. 질문, 게임 개발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나요? 솔직히 말하자면 현재 게임 산업은 교차로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게임 업계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있으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NFT가 도입되기 시작했고, 일부 게이머들은 대형 프랜차이즈 게임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계에 발을 들이려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하라는 겁니다. 우린 지금 이상한 고풍 속에 갇혀있고, 이럴 땐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그건 게임 개발에 인생을 걸 만큼 게임을 좋아하느냐는 겁니다. 게임은 재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고요. 그리고 게임 개발에 재미를 느끼는 경우도 자주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종종 게임 개발은 재미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고된 일이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맡은 역할과 지위에 따라 많은 복잡한 일들을 다루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세울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자신의 비전을 고수하고, 생각이 비슷한 팀과 창의성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의 끝에 자신의 게임이 판매대에 놓여 있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거나 모두가 게임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보는 순간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하지만 역시 궁극적인 최고의 순간은 출시된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이야, 이 얼마나 훌륭한 게임인가, 내가 여기에 한몫했다니 라고 되새길 때죠. 그러니 좋아하는 것을 계속 좋아하면서 목표를 잊지 말고 업무 역량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PC 게이머입니다. 노르코 리뷰, 포인트 앤 클릭 어드벤처 게임의 기념비적 순간. 어드벤처 장르의 팬이라면 이미 노르코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한 픽셀 아트와 절묘한 글의 품질을 갖고 있고, 계급, 정체성, 신념, 물질주의에 관해 시적인 탐구를 하는 게임으로 말이죠. 혹은 노르코가 실제 현실에 있는 루이지애나주 노르코 지역을 기반으로 자본주의와 환경 파괴에 대한 뜨거운 소셜 코멘터리를 선보인다고 들어봤을 겁니다. 사람들이 노르코를 말할 때면 SF를 통찰력 있게 활용한 점, 미국 최남동부 지역의 작은 동네에 날카롭게 집중한 점, 개인적인 이야기가 보편적인 이야기와 공명하는 점 등등을 말합니다.
하지만 리뷰어가 노루코에서 좋아하는 파트는 훨씬 덜 고상한 것들입니다. 이 게임 2장에서 우린 자기들을 가레트라 칭하는 한 무리의 불안정한 소년 집단들 사이에 브라의 싹을 심어놓을 수 있습니다. 인게임 스마트폰에 있는 목소리 녹음 앱으로 무장하고 오늘날 비윤리적 행동이라 여겨지는 짓을 유쾌하게 저지르는 겁니다. 즉 비밀리에 거지 같은 말을 녹음한 후 맥락에서 잘라내 끄집어낸 다음 그걸 이용해 서로 싸우도록 만드는 거죠. 마침내 인간의 가장 취약하고 옹졸하고 혼돈으로 가득한 파트를 이해한 게임을 리뷰어는 목도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대부분의 포인트 앤 클릭 어드벤처가 생각 없는 게임들이라는 건 아닙니다. 리뷰어도 프리모디아나 언어바우드 같은 게임의 왕팬입니다. 그 게임들에서 우제타이 게임즈는 스토리텔링과 캐릭터성을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린 바 있으니까요. 하지만 노르코의 다른 점은 실제 장소 그리고 그곳에서 개발자가 경험한 삶에 뿌리박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급 분열, 젠트리피케이션, 소외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죠. 덕분에 노르코는 비디오 게임이란 매체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재검토하게 만듭니다. 이 게임은 도피적 쾌락을 제공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에서 노르코는 이 장르 내에서 신선한 도전을 제공합니다. 수많은 방식으로 플레이어가 자신이 속한 세계의 문제에 눈 돌리지 않고 관심을 기울여 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날 기분에 따라 노르코는 세상을 피해 잠시 쉴 수 있는 아름답고 마음을 움직이는 스토리텔링의 성지이기도 하고 정신이 번쩍 들 만큼 날카로운 대변환 직전의 커뮤니티를 그린 현대적인 디스토피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측면으로 보자면 이 게임은 우리가 누구이며 인터넷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이해한 작품입니다. 디지털 세계에 파편화된 서브컬처들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말이죠. 이 세상에 노르코와 같은 게임은 거의 없습니다. 명백히 노르코는 게임이란 매체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티어의 내러티브 경험을 제공한다 할 수 있으며 내러티브 중심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봐야 할 작품입니다. 100점 만점에 94점을 줬습니다.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험내였습니다.